네,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 스토리 백엔드 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메일에서 이제 캐시 조정이나 이런 메인테넌스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중간에 패트로 좀 돌게 됐었고, 일단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왜 캐시를 써야 되는가와 그 캐시도 일단 데이터거든요. 그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뭐 제목에도 붙였지만 초보자를 위한을 꼭 붙여놨기 때문에 초보자가 아니신 분은 사실은 이미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라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네이버나 일명 소위 인터넷 대기업 쪽 서비스가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 분 소문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뭐 생각보다 안 계시네. 제가 불화를 쳐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꼭. 그럼 이제 벤처기업 쪽에서 이제 막 서비스를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계신 분, 거기 개발자로 계신 분. 뭐 그러면 이 손을 안 드시는 중간에 분들은 뭘 하시는 분인지 저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서비스 초창기에 보면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뭐 하루에 뭐 10만 명이 들어오면 좋겠어, 100만 명이 들어오면 좋겠어, 1000만 명이 들어오면 좋겠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억 명에서 4억 명 이상 들어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질문인데, 네이버 단위나 이런 대기업 단위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거고요. 일단 보통 서비스는 이런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피처라고 하죠. 기능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서비스가 나가야 VIP, 그 미니엄 MVP라고 하죠. 미니멈 밸류업을 뭐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을 먼저 보내고 그걸 사용자가 쓰면 이제 사용자가 많이 들어와서부터 확장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생존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를 뭐 서버를 몇백 대 몇천 대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대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로지라고 적혀있는 게 웹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PHP를 구동하는 서버가 이 비즈니스 로직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스토리지, 분명히 이제 DB든 캐시든 이런 게 있을 거고,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보통 초창기에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정말 인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면 보통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부하가 많아졌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약간 말했듯이 하루에 뭐 몇천 명 이상씩 시작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한 대였던 서버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이제 서버를 여러 개 투입했는데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서비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점이 오면 이제 우리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걸 고민을 해야 돼요. 한 대로 버틸 수 있게 만들면 사실은 엄청나게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면 당연히 확장을 할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첫 페이지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첫 페이지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첫 페이지에 보여줘야 될 정보를 어디서 들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DB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 끝나고 오시면 채광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DB 얘기 나오고 첫 페이지 나왔는데 사실은 다양해요. 원인은 분명히 클라이언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 서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DB는 통통 넣는데 뭐 데이터를 1억 개를 들고 가서 매번 소팅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비즈니스 로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첫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가져와서 뭔가 1억 개를 소팅해서 그중에 상위 5개만 보여준다 이런 로직을 하면 비즈니스 로직이 아마 터질 가능성이 터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DB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DB가 못 받아줘요. 당연히 DB는 보통 셀렉트 쿼리를 일반적인 서버 사용해서 썼을 때 1000에서 2000 정도를 QPS라고 해가지고 1000에서 2000 정도 QPS가 보통 뭐 최대 그건데 그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뭐 초당 리퀘스트가 만 번, 10만 번, 100만 번 들어오면 이제 한 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즈니스 로직 서버는 확장이 좀 쉬워요. 서버를 더 넣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뒤에 스토리지, 일명 데이터라고 부르는 영역은 확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유명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케일업이라는 것과 스케일아웃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업은 뭐냐면 성능이 더 좋은 장비로 대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저의 3단 변신을 하면 변신할 때마다 전투력이 막 첫 번째는 10만 이상이었다가 두 번째는 100만 이상이었다가 세 번째 완전체로 가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당 TPS를 처리하는 서버가 있었으면 이거를 초당 뭐 3000 TPS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서버로 바꾸는 거죠. 이러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혹시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쓰시는 분 계시는가요? 거기 보면 사양을 스케일업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CPU는 4개 있던 걸 24개짜리를 꽂는다든지 메모리 4기가 쓰던 거를 메모리 32기가로 올린다든지 일반적으로 사실 뭐 DB나 이런 거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메모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메모리를 올리면 성능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캐시를 많이 할당해서 쓰기 버퍼랑 읽기 버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아까 이제 장비를 막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꾼다고 했는데 스케일 아웃은 고만고만한 녀석들을 더 집어넣는 겁니다. 장비를 더 늘리는 거고 나루토 분신술처럼 막 느리는 거죠. 보통은 이제 초당 1000TPS 쓰던 장비가 있으면 그걸 두 대, 뭐 세 대 넣으면 3000TPS가 되겠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뭐 사실은 딱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케일업이 더 쉽고 스케일아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3배 이상 좋은 장비가 3배 이상 비싸거든요. 보통은. 한 3배 이상 좋은 장비가 가격이 한 5배, 6배,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스위치도 보시면 뭐 나중에 고민해야 될 게 장비뿐만 아니고 하드웨어 다 전반을 고민해야 되는데 뭐 스위치도 뭐 1기가 스위치랑 텐지 스위치랑 가격이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업이 더 쉽고 스케일업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뒤로 가면 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가 커졌으면 스케일업도 어렵고 스케일아웃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 이걸 일종으로 비교하면 달리는 열차의 그 바퀴를 달리는 열차를 해서 갈아 끼우는 건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트래픽이 넘치고 있는 2000TPS, 뭐 3000TPS 이렇게 도는 서버를 메모리를 더 달고 하드디스크를 더 달고 CPU를 바꾸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중단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그 상태에서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스위칭을 할 때 버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스케일업으로 가면 장비를 계속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설정이나 코드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어야 되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반에 시작할 때 조금만 더 고민해서 내가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업으로 버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고민하시면 나중에 확장이 좀 더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고민 안 하면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팁이 있으면 처음에는 스케일업이 쉬워요. 그래서 뭐 라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나오는데 장비가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더 좋은 장비를 투입하고 그러면서 스케일 아웃하게 확장하게 하거든요. 이게 서버에 쓰다 보면 상륙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게 딱 무조건 좋은 방법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캐시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그럼 캐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이런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아웃을 하는 시점을 뭐 좀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돈이 부족한데 성능을 더 높여야 된다든지 돈이 많지만 성능을 더 높여야 될 때 캐시를 더 높여야 되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대규모 서비스를 개발하시면 무조건 캐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DB로 가거나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캐시는 DB 앞단에 있는 메모리 캐시를 말하는 건데 없으면 뭐 라인이든 카카오든 페이스북이든 서비스가 멈춥니다. 그 정도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메모리 기반의 빠른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로그인 같은 거에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DB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select from 해가지고 SQL문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해서 인덱스가 걸려있으면 사실 빨라요. 유저 수가 적으면 당연히 빠릅니다. 뭐
메모리가 1기가, DB도 메모리에 캐시가 있기 때문에 그 캐시를 타기 때문에 대부분은 디스크로 접근하려고 빨리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저 수가 엄청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인덱스 걸고 잘 타면 빠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저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쓰기를 하면 SQL, DB에서는 캐시가 날라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적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많다는 이 개념이 약간 다른데, 데이터가 적게 필요해도 디스크를, 보통 DB는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4K나 8K나 이런 단위로 접근하는데, 거기에 딱 한 개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디스크를 다 스캔해야 되는데, 결국은 느려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읽기 부분은 DB를 안 쓰고, 안 쓰고는 안 줘. 안 쓰면 저장이 안 되니까. 캐시에다가 넣어놓고 읽기를 캐시에서 가져오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DB는 다른 것도 쓰고 접해야 되니까 사실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안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부하를 적게 뜰수록 좋은데 캐시에서 읽기를 하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적용했던 사례고요. 지금 위에 노란색 줄이 밑에 보면 홀이고 아, 저 밑에 파란색이 셀렉트고 노란색이 지금 아 파란색이 퀄리트고 위에 노란색이 약간 셀렉트거든요. 빨간색은 업데이트고 리드에서 제가 읽기 캐시를 적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바뀌진 않아요. 당연히 업데이트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빨간색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적용한 딱 10점부터 보면 셀렉트가 확 줄었죠. 뭐 셀렉트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뭐 캐시 힌트 같은 것도 캐시 히트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구조로 갔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부하가 10배 정도 줄었어요. 셀렉트 커리가. 그러면 그 정도를 이제 DB는 다른 거를 처리하는 데서 소프트를 쓸 수 있겠죠, 사실은. 쟤는 유저 DB 전체, 아, 유저만 서비스하는 DB라서 사실은 저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에는 아마 안 적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DB에서 쿼리하는 게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유저에서 매번 한 그 로우를 들고 오는 게 128ms 정도 걸렸는데, 캐시를 적용하고 나서 걔들은 10ms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 뭐 캐시라고 하면 보통 많이 들어보신 게 맨캐시나 레디스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걔들을 적용하면 사실은 같은 네트워크망에 있으면 캐시나 이런 게 10ms 안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PU 유틸리티예요. CPU 사용량도 당연히 셀렉트를 적게 하니까 확 떨어진 거죠. 당연히 DB 장비가 보통 캐시 장비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좀 싼 캐시 장비를 넣어서 DB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캐시가 속도만 빠르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균등한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크거든요. 아까 이제 10ms 캐시에 넣으면 거의 다 10ms 안에 들어오는데 DB는 디스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풀 스캔을 다 하고 나면 막 몇십 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캐시를 쓰는 목적은 균등한 속도랑 부하 감소, 그리고 속도를 뭐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리드라고 했잖아요. 라이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라이트백이라고도 용어를 하는데 이거는 좀 제일 간단한 용도로만 지금 라이트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로그를 쓸 때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DB에도 모아쓰기를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서트 하나를 날리는 거랑 인서트 천 개를 동시에 묶어서 날리는 거랑 천 개를 동시에 묶어서 날리는 게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10배 이상 빨라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API 콜이 오거나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로그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일단 캐시에 저장해 놓고 그 캐시를 천 개씩 쌓이면 뭐 읽어서 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에 적용해 보니까 보통 이제 인서트 부분을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쓰려면 이렇게 콤마에서 뒤에다가 늘려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SQL 사실은 그거 파싱도 줄어들고 좋아요. 저래서 해서 1024개씩 단위로 했더니 이제 모아쓰기를 위한 버퍼는 캐시를 사용했고 적용 결과가 하나씩 쓴 거는 10만 건 인서트하는데 16초 걸렸어요. 그런데 1024개씩 모아서 쓰니까 1.4초 걸려요. 훨씬 더 속도 면에서 유용하겠죠. 로그 같은 저런 저거는 이제 벌크성 인서트가 들어가는 장비들은 그렇고 그게 안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 혹시 개발해 보신 분 계신가요? 게임 쪽은 보면
그 DB 내용을 메모리에 다 읽어놓고 거기서 바뀌고 이벤트가 어느 정도 바뀌었을 때 그 메모리에 있는 걸 덤프해서 다시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속도 때문에. 네, 그런 식도 일종의 캐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절반쯤 왔는데 시간이 그 발표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4시 9분이면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발표한 건가요? 4시 10분? 아, 우리 절반 왔는데 10분 만에 안 했으면 이제 얘기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너무 빨리 한 건지. 그럼 이제 캐시를 쓰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서버 캐시 서버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 혹시 지금 뭐 레디스나 맨캐시나 쓰고 계신 분? 네, 몇 대 정도 쓰고 계신가요? 두 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대면 일단 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캐시가 어떤 유저가 어떤 캐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 대만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캐시 역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로직고 스토리지가 있으면 캐시를 어디다가 적용해야 될까요? 뭐 넣을 수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겠죠, 사실은.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나 비즈니스 로직 앞에. 이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내부 유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다른 서버 가져갈 때 그냥 캐시를 쓸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거의 안 쓰지만. 두 번째는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PHP 코드가 DB로 접근하기 전에 캐시 데이터를 읽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후자가 올바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쪽을 전혀 건드릴 수 없을 때는 앞에 캐시들을 서로 일정한 형태로 해서 들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DBMS가 밑에 있고 그 캐시 서버가 따로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PHP 서버로 생각 PHP라고 생각하시면 리드는 캐시에서 있고 라이트는 DBMS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라이트를 해야 되면 라이트하고 나서 캐시를 업데이트 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일반적인 구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캐시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캐시해야 될까요? 네, 자주 쓰는 것. 네. 끝나고 찾아오신 청구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자주 찾을 것 같이 자주 쓸 것 같은 데이터를 써야죠. 근데 이제 쓴다는 의미가 라이트가 아니고 자주 읽어야 되는 데이터를 쓰는 게 사실은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캐시를 쓰면 캐시 히트율이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 메모리고 메모리가 디스크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대신 접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캐시 히트율이 높아야 되는 데이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서비스마다 다 틀려요.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할지도 모르는데 뭐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몇 명 안 돼. 엔터프라이즈라서 회사 사람 몇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도 뭐 다른 데이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유저는 엄청 많은데 거기서 접근하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캐시해야 되는 데이터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얘는 하나 들어야 될 테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면 어떤 걸 캐시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처럼 유저 로그인 해야 되니까 유저 로그인 아니면 토큰 같은 걸 발행했을 때 그 토큰의 유저 정보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캐시 서버에 저장해놓고 있는 게 가장 히트율이 높겠죠, 사실은. 매번 리퀘스트마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들어가면 이제 한 페이지 첫 화면에 한 100개나 2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로그인했을 때 DB까지 안 거치고 바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캐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보통은 친구 정보, 내 친구가 누구누구 있고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캐시를 해두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슈는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사이징입니다, 사이징, 스케일. 유저가 한 명인 서비스랑 유저가 천 명인 서비스랑 유저가 백만 명인 서비스랑 유저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서비스는 데이터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캐싱하지만 사이즈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장비를 더 써야 되거나 더 좋은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유저 로그인 관련 정보면 뭐 이름, 나이 뭐 이런 거랑 뭐 아이디 이런 게 패스워드 등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합쳐봤자 보통은 1K일 거예요. 1K.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 대부분의 서비스는 유저 정보는 다 뭐 16기가 정도 데이터면 메모리가 있는 서버 한 대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나 장애가 나면
그 데이터 날라오면 끝장이죠. 사실은 DB에서 다시 읽어야 되니까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 캐시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DB에서 그게 없어서 DB에서 다시 읽어야 되면 부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그래서 이제 지금 천만 명이거든요. 천만 명 곱하기 1K 해봤자 10기가면 돼요. 지금 국내에서 아마 천만 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가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근데 1억 명이면 네, 100기가입니다. 근데 100기가를 쓰는 서버들을 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세계적인 메신저 유명한 엘모사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짜리 장비를 몇백 대를 쓰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면 100기가 하드, 256기가 뭐 메모리가 있는 것들은 그 사줘요. SKT 같은 경우에도 256기가짜리 장비를 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네이버 메일에 넣은 것도 128기가 장비를 몇십 대 써가지고 캐시를 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00기가 정도까지는 사실은 커버가 돼요, 한 대로. 그런데 이제 10억 명이면 아까 100기가를 넘어가서 1테라가 돼야 되는데 1테라 꽂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달 수 있는 메모리가 많이 달 수 있는 한도가 256에서 한 512 수준이고 그걸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리적인 장비로 장비를 늘려야 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비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장비를 늘리고 나면 이 데이터를 분배를 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분배를 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예,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데이터 확장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서치해 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다 차기 때문에 장비를 나눠야 되는 이슈도 있고 뭐 페이로버가 같은 이슈도 생기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배 전략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찾게 대한 서치 전략이랑 또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내용은 별로 안 나와서 큰일이에요. 이제 처음에 첫 번째는 그냥 한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GitHub에 MySQL DB를 쓰고 있는데 몇 대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예, 한 대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그 한 대가 뭐 CPU가 몇십 개 박혀있고 메모리는 뭐 엄청나게 박은 그런 엄청난 장비 한 대를 쓴다고 했는데 그거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보통은 그냥 장비 몇 대 더 사서 확장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요. 예. 근데 그냥 한 대라고 해도 아까 전에 제가 뭐 메모리 일반적으로 한 10기가 정도까지 장비는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거 클라우드 서버에서 금방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10기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LRU 정도 조금씩 쓰는 방법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유저 로그인 정보라면.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피드 정보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10기가 그런 택도 없죠. 사실은 결국 무조건 장비가 확장해야 되거든요. 뭐 데이터 사이징이 한 뭐 1% 2%만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규모 서비스는 사용자가 엄청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온다면 첫 번째는 레인지로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캐시를 예를 들고 있지만 이거는 DB를 샤딩하거나 데이터를 샤딩하거나 동일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로 하는 거예요. 레인지로 어떻게 하냐 그냥 예를 들어서 1부터 100만까지는 1번 서버 그 다음 100만 1번부터 200만까지는 2번 서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테이블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서비스들이 이렇게 확장을 추가되는 건 미리 준비해 놓고 유저가 뭐 몇 이제 유저 정보로면 유저 누구는 여기로 가라 이런 식으로 바로 테이블이 세팅이 되니까 레인지로 계산하기도 편하죠.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레인지가 너무 크면 서버별 사용 리소스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예, 얘기를 간단히 힌트를 주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비스를 한참 전부터 시작했으면 일찍 사용한 사람이 있고 최근에 특히 이벤트라면 특정 사용자가 막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구간의 사람들은 이미 다 탈퇴를 하고 나갔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간의 사용자는 충성 유저들이 막 이벤트 때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래 써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레인지로 데이터를 샤딩하게 되면 그런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 어떤 서버는 펑펑 놀고 있는데 어떤 서버는 사용자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이슈가 생기게 돼요. 레인지 샤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지 샤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레인지를 제가 뭐 1부터 100만 이렇게 1부터 1000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좀 짧게 잡아주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짧게 잡고 그 레인지의 테이블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좀 노는 서버가 나오면 그 뒤쪽에 계속 장비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그 레인지는 그 서버로 가라. 그 단위가 너무 크면 이런 전략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단위가 작으면 그 단위를 바꿈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죠. 좀 부하를 줄이 균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MongoDB 써보신 분, MongoDB의 데이터 샤딩이 내부적으로 10만 정도의 단위로 해가지고 청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장하게 돼 있고 걔들은 뭐 청크를 나중에 또 이동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레인지 조절이 없어서 아 서버 이제 장점은 서버 추가 시에 레인지만 추가하면 되니까 또 이전 데이터를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장점은 레인지의 단점은 방금 말했듯이 서버들의 부하가 균등하지 않고 막 차이가 날 텐데 추가 시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부하거든요. 보통 장애가 나는 시점을 보면 이제 노에스퀘어 같은 거 서비스 보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한 확장에 오토 샤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토란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부하가 들어왔다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자기가 샤딩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장애가 일어나는 게 오토 샤딩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부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그 시점은 늦은 거죠. 부하가 더 몰리니까. 근데 레인지 샤딩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동이 없어요. 뒤로 추가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확인하는 것도 쉽죠. 아까 100만 단위였으면 지금 밑에가 보면 1, 10, 100만이고 101부터 100만 1부터 200만까지고 그 유저가 100만 5번이었으면 바로 2번 서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모듈러. 모듈러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나머지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뽑아내는 거고요. 예, 아까 전에 그 유저 아이디가 숫자로 돼 있었으면 서버 대수로 나누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모듈러 연산으로 서버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서버 대수에 따라서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데이터의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데이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대에서 두 대 늘리면 절반이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그 절반을 날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럼 다시 쌓일 때까지 데이터 추가가 필요하고 그거를 2의 배수로 안 하고 뭐 3대를 늘렸다든가 5대를 늘렸다든가 이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더 날아가야 되는데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듈러 방식은 2배씩 증가하는 형태로 많이 구성해요. 1, 2, 4, 8 해가지고 2의 자승으로. 그래야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절반 이상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듈러 해보시면 서버가 바뀔 테니까 그 값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의 개념으로 하면 로지컬 샤드랑 피지컬 샤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로지컬 샤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서버 대수로 나눴는데 서버 대수로 나눈 게 이건 아니고 미리 뭐 8096이나 뭐 만 이상의 값으로 나눠놓고 그러면 그 유저들이 더 내부적으로는 세분화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피지컬 샤드는 실제 물리 대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특정 샤드, 그 피지컬 샤드로만 보면 규모가 클 수 있는데 로지컬 샤드로 보면 데이터가 유저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만 좀 더 뽑아내기가 쉬워져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유저가 1번이면 당연히 모듈러 뭐 지금 여기는 제가 아까 2의 배수로 해놓고 서버는 3대로 했는데 도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래서 유저 1번은 당연히 3으로 나누면 1이에요. 2번은 2고 3은 아 이거 제가 숫자를 약간 잘못 0, 1,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서버 대수로.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컨시스턴트 해싱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그 모듈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두 배씩 늘어나면 실제로 절반 이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한 대 추가하면 사실은 그 n분의 1만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컨시스싱은 서버의 추가나 제거 시에 전체 데이터의 서버 대수분의 1 정도가 사라지고, 그 저렇게 이제 아까 모듈러나 이런 값으로 찾아낼 그 찾아낸다는 보다는 그 관리하는 이슈가 조금 덜 생겨요. 이게 다른 방식은 아까 이제 데이터의 위치가 고정적이었으면 컨시스트 해싱은 약간 유동적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 처음에 서버가 한 대예요. 저 A라는 빨간 한 대면 모든 데이터가 저 A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서버 B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면 A에서 B 사이에 값이 나오는 애들은 다 B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A로 가요. 무조건 그 데이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서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C가 생기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1을 넣었어요. 당연히 1은 지금 B로 가요.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1은 무조건 B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2는 C로 가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넣으면 색깔에 의해서 맞춰서 가겠죠. 근데 B가 죽었어요. B가 죽고 나서, 그럼 B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앞에 있던 데이터 1은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또 1을 넣으면 걔는 C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B가 다시 들어오면 C하고 B에 다 1이 생기게 되지만, 1을 달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는 1을 달라고 했을 때 C가 서버가 있으니까 C에서 가져가지만, 두 번째 다시 1이 들어오면 B로 들어가서 B가 살아있는 동안에 달라고 하면 B로 가게 돼요. 컨시스트 해싱에 의해서 서버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맹캐시디의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컨시스트 해싱을 써서 서버에 자기 키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인덱스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인덱스드라는 방식이 뭐냐면 1번 유저는 3번 서버, 2번 유저는 3번 서버, 뭐 3번 유저는 1번 서버, 이렇게 아예 태블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 인덱스의 변경을 우리가 임의할 수 있는 게, 아까 부하 서버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 서버랑 부하가 없는 서버가 레인지를 주든 뭐를 주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하가 많은 서버에서 유저들을 뽑아서 다른 서버로 주고 인덱스만 바꿔버리면 그 유저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 이동은 필요하지만 내가 부하 서버나 새로 유저가 들어가야 되는 서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인덱스 서버의 최대 장점이에요. 이제 근데 문제는 반대로 인덱스 서버의 제한 장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핵심이 되는데, 이런 건 이제 꽁수로 좀 피해가기도 하거든요. 뭐 한번 클라이언트 쪽에서 인덱스 서버 위치를 알아놨다가 그 값은 무조건 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쿠키로 남겨놓거나 아니면 리퀘스트 할 때 닫게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서버에 부하가 많을 수가 있어요. 매번 물어봐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그 안에서 또 캐시 개념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덱스 서버에다가 유저 5000번이 어디냐면, 인덱스 서버가 유저 5000번은 3번 서버로 가면 돼요 라고 알려주고, 이제 3번 서버로 가서 유저 5000번의 정보를 읽어주는 거죠. 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레인지, 모듈러, 그 다음에 컨시스턴트 해싱, 인덱스드가 그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걸 응용해서 다양하게 변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적합한 방식은 당연히 서비스마다 다르겠죠. 서버의 목록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고정해놓는 것보다는 뭐 주키퍼나 이런 걸 써가지고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당장 기능 만들어내는 것도 벅찬데, 이런 거 구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시작해두면 나중에 서비스가 확장했을 때, 갑자기 급속도로 커진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테크니컬 대비 기술 부채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근데 그 기술 부채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데이터의 그 배치거든요. 캐시든 DB든. 그거를 사실은 좀 더 편할 수 있게 만들어 두면 나머지 기술 부채들은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대한 개념을 좀 고민하시고 서비스를 설계하시면 테크니컬 대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아, 네, 질문 있으시면 손들을 내주시면 네.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책이 몇 권 남으신가요? 이제 한 권 남았어요. 한 권 남았어요. 네. 네. 저기 저 앞에 한 분 지금 질문하신다고. 지금 어디? 네. 오늘 그 설명해주신 그런 내용들 네. 전반적으로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게 있다면 좀 추천을 아, 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자료 어떻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선발적인 막 지식들을 막 다 쏟아주셔가지고 네. 했는데 좀 방대하고 좀 많은 내용들이잖아요. 아, 저도 이거를 좀 이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실제 경험하거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저희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아니, 그걸 만드셔서 어떻게 오픈해 주시는 건지. 지금. 예,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 서비스를 써보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좋은 굿 프랙티스라고 제안을 해버리면 사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경향도 좀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데이터 샤딩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 보통 이제 DB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파티셔닝이라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DBMS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또 저 뒤에 또 한 번 더. 네, 어디 계시죠? 네. 제가 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 쪽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자주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랑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는 분리하라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 유저를 캐싱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캐시를 날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레이스 컨디션이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주 변경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 때문에 캐시를 계속 지워줘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그 유저를 아까 예를 든다면 라스트 로그인 타임 같은 걸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라스트 로그인이 바뀌기 때문에 캐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는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의 캐시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중간에 말했듯이 라이트백이라고 해가지고 일기 전용 캐시 같은 게 아, 쓰기를 캐시에 먼저 해놓고 그 데이터를 DB로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용도로 캐시군을 분리하고 그 데이터를 캐싱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보통 자주 바뀌는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글 같은 걸 읽었을 때 카운트가 바뀌는 이슈거든요. 그 카운트가 보통 DB에서는 업데이트를 계속 쳐주는 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테이블을 분리한다거나 그 정보만 메모리에 따로 캐시 서버에 올려놓고 그걸 증가시키고 그걸 읽어가는 방향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는 걔들을 따로따로 캐시를 하는 게 좋다가 제 말씀드리고 싶은 답이고요. 그리고 걔들이랑 읽어야 되는 데이터가 많은 거는 분리를 시켜라. 캐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네. 그 일기 전용 DB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캐시 서버를 도입할지 일기 전용 DB를 도입할지 네.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일기 전용 DB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 성능은 뭐냐면 디스크에 얼마나 접근하냐거든요. 일기 전용인데 매번 읽을 때마다 그 전체 데이터를 페이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지를 다 접근해야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캐시 메모리 캐시를 많이 쓰더라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메모리보다는 디스크가 용량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개별 페이지를 접근 안 하고 로우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면 캐시 서버에 따로 저장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페이지 단위의 데이터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기 DB가랑 캐시 서버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뭘 하는 건 일기 DB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 DB의 메모리 캐시에 다 들어갔느냐가 사실 이슈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질문. 네.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신 거. 네. 답변하셨나요? 네. 그 이따가 네 다 끝나고 비올드 시간에 또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강대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저 아까 전에 질문.